여당 싱크탱크에서 시작된 모병제 논란이 정치권을 넘어 사회 전반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모병제 논의는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해묵은 논쟁거리였는데요.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최근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모병제는 국방력 약화를 불러오고 형평성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인구 감소로 징집 인원이 줄어드는데 징병제만 기댈 수 없기 때문에 모병제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아침 토론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토론 중간중간에 소개하고 또 함께 짚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 두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 양욱 겸임 교수, 경희사이버대학교 최영일 겸임 교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모병제 얘기가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나오는 이유를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네. 이 민주연구원의 보고서에서 얘기가 시작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내용, 보고서 내용부터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이게 모병제가 최근에 논란이 됐다는 건 전 사실은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젊을 때부터도 논란이었어요. 그렇죠. 네. 모병제냐, 징병제, 그렇죠. 징집제냐, 이건 항상 논란이었습니다. 다만 지금 이것을 채택할 수 있느냐, 이건 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선거를 앞두고 다시 나온 건데요. 네. 이번에 이제 양정철 원장이 총선을 앞두고 좀 계속 이제 정치권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민주연구원에서 이 모병제를 검토한 보고서가 나오다 보니까 아 이것도 총선용 아니냐 하는 이제 의구심이 들게 돼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뭐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마다 한 번씩 논란이 되는 게 좋거든요. 네. 왜냐하면 논의를 해야 되는데 선거 지나면 또 쑥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랬다가 언제 툭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한번 논의를 해보면 오늘 양욱 교수님이 우리나라에선 최고 전문가세요. 네. 그래서 아마 아주 이 정밀 분석을 해주실 걸로 예상을 해보고 네. 그런데 양정철 원장의 민주연구원에서 자 모병제 검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 정부 그리고 여당 청와대까지 보고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에 휩싸인 건데 2025년경이 되면 우리 네. 이제 징집을 하려면 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자원이 주로 20대 청년 아니겠습니까? 네. 빠르면 10대 후반, 20대 한 초반. 뭐 전 20대 중반에 갔었고요. 네. 네. 20대 후반에 가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어쨌든 청년 시기에 적어도 국민의 의무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가는데 인원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징집을 하려고 해도 지금 우리가 50만 대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복무하던 80년대 후반에는 60만 대군이라고 했어요. 네.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또 한 측면으로는 복무 기간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맞아요. 저희 때 18개월 복무는 방위 복무여서 네. 야 저건 특혜다 그랬었는데 전 32개월 복무했거든요. 근데 절반으로 줄어든 네. 분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무 기간 짧아졌고 징집 자원 자체도 줄어들고 실제로 이제 군 병력 수도 조금씩 줄어들고 이런 추세인데 앞으로 한 5, 6년 후면 징집할 자원 자체가 확연히 줄어들게 되니까 네. 사전에 대비해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민주연구원은 어차피 대비해야 될 문제다. 아. 다만 이번 선거용은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고 네. 이 정부 여당 일각에서도 이거는 시기상조다라는 입장들이 적지가 않아서 네. 사실 뭐 제가 보기에는 빨리 채택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네, 워낙 군사 전문가시니까 이 민주연구원의 모병제 추진 의견 보고서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모병제 얘기는 당연히 꺼낼 수 있습니다. 네네. 누구나 논의를 해야 되는 문제고요. 근데 다만 이 분석이 얼만큼 조밀하냐의 문제인데 지금 이 어떤 안보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을 보고 있으면요. 예. 사실은 좀 되게 좀 답답한 감을 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좀 더 많이 하셔야겠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늘상 우리가 이 그 늘상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대한민국 이제 뭐라고 그럴까? 저출산에 예, 그렇죠. 뭐, 저출산에 네. 인구 부족하고 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면 되냐? 첨단 무기 사고 그다음에 좋은 거 우리 돈 많으니까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해서 하면은 야 뭐 무인기도 있고 여러 가지 체계도 있는데 이런 걸로 하면 다 해결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자, 이 현실이 어떠냐면은요. 예. 자, 지금 그게 우리가 국방개혁입니다. 우리 국방개혁 2006년 정도부터 시작이 된 국방개혁이 기본적으로 뭐냐면 자, 병력이 지금 줄어드니까, 그렇죠. 이렇게 인력이 어쨌거나 자연 인구 감소로 줄어드니까, 지금 거기에 대비해서 첨단 무기를 사가지고 해서 능력을 높이겠다. 라는 게 지금 그 계획이고, 그거를 지금 한 10년 이상 끌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근데 2006년과 비교해서 지금 2019년에 대한민국 국군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요, 네. 병력은 줄었는데, 첨단 무기가 확 늘고 전력이 늘었냐면 그게 아닙니다. 네.
이게 늘상 이 어떤 이 정치권에서 생각하고 이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머릿속에 있는 부분과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분의 괴리가 너무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지금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라크전 맨날 얘기하면서 뭐 100만 이라크군을 뭐 18만 미군이 이겼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막 써놓고 하는데 네. 이게 굉장히 잘못된 환상이거든요. 언론이 심어준 잘못된 환상입니다. 실제 그런 전력이 일어나기 위해서 실제 미군이 가동하고 투입한 자원을 보고 있으면은요. 18만이 아니라 거의 한 50만, 60만에 이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 감안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전제가 잘못됐다. 그래서 물론 당연히 모병제라는 걸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네. 이 모병제의 함의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면요. 네. 모병제, 그러니까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꾼 대표적인 국가가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냐면 미국입니다. 아, 예, 예, 예. 미국이 그러니까 베트남 전 때까지만 해도 징병제로 해서 가다가 네. 베트남 전쟁을 해보고 나니까 이게 전투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잘못됐다. 이제 뭔가 차라리 이럴 거면 모병제로 바꾸자. 라고 해서 바꿨는데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요. 거의 군대를 하나 만드는, 새롭게 창군하는 수준으로 내부가 바뀌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들어가는 비용도 거의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높아졌고 이건 미국이 냉전 맥락하에 그다음에 국방비를 무한히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지 만약에 지금의 미국이 징병제를 하다 모병제로 넘어간다 지금 같은 경제 상황과 이런 조건하에 전혀 진짜.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니 저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어떤 안보 상황이 해결되거나 좋아지면 모병제로 넘어가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그런데 그 시기와 판단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정치권에서 조밀하게 네.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고 네, 같습니다. 저희도 좀 자세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뭐 교수님께서 길게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전제가 되는 건 아마 징집인원의 감소 때문에 네네. 지금 모병제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 네네. 것 같아요. 어쨌든 자연감소 인구의 자연감소 막을 수가 없고 청년층 줄어드는 거 막을 수 없으니까 모병제를 통해서 좀 이거를 타개해보자라는 네. 건데 제가 좀 궁금한 건 군대 갈 사람이 없어서 모병제 하면 네. 이거 외워지냐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 쉽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모병제라는 것은 지금은 징집을 하다 보니까 자 헌법에도 있고 그렇죠. 국방의 의무를 젊은이라면 다 지어라. 특히 이제 20대 남성의 경우에 다 지어라. 그러니까 군대를 가라. 그러니까 이게 공평한 거 아니냐. 어차피 다 가야 되니까 20대 남성이라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사회적 반발은 적었어요. 지금까지는 적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모병제가 되면 이제 직업화되는 거예요. 가고 싶은 사람만 선택해서 가고 그렇죠. 가기 싫은 사람은 안 가고 그랬을 때 이 어느 정도 직업은 유인성이 있어야 되니까 네. 생활하기에 충분한 또 충분히 이제 재력을 쌓을 수 있는 직업으로서의 그렇죠. 비전을 주면서 지금 나와 있는 게 200만 원에서 이제 300만 원대 급여입니다. 공무원이죠. 군인이라고 네. 한다면 국가에 이 저 복속돼 있는. 그런데 네. 그런 경우에 여러 가지 복지 혜택과 다양한 것들을 함께 나눠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양욱 위원님 같은 분이 위원장이 되신다면 지금 뭐 한 3년, 5년이 아니라 한 10년, 20년 내다보고 정말 한 20년지 대개에서 플래닝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네. 지금 민주연구원에서 나온 것도 잘 뜯어보면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밀하지 않은 부분들, 상황에 대한 분석이 조금 이제 러프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놓고 모병제를 얘기를 못해요. 모병, 징집, 혼용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혼용제 아니냐? 전 지금도 혼용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직업군인들이 있고요. 더 이상 사병 중심으로 전투할 수 없다. 그럼 지금 현재 뭐냐면 부사관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사, 중사, 상사들이 전투의 주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부대들은 18개월 자원을 훈련해서 아 이제 좀 부대에 익숙해지고 써먹을만 하면 제대 전역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하등에 이게 주력으로 쓸 수 있는 가치가 없어요. 다만 머릿수를 유지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50만 대군 정도는 유지하기 때문에 이들이 거쳐가면서 네. 또 국방의 중요성도 알고 이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이미 부사관제로 넘어가 있다는 점에서 이미 모병, 징집, 혼용제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근데 이게 더 직업중심이 된다면 네. 징집 비율이 점점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무게중심 바뀌게. 예, 그럼 그들은 부대에서 가장 일반적인 단순 업무들 중심으로 하다가 복무를 마치고 가고 이 전투부대 중심의 주력군은 어쨌든 이제 직업군인 중심으로 간다. 이 무게중심이 전환되는 시점부터는 우리가 모병제 중심, 징집제 병용, 혼용 이렇게 가고 있지 않는가, 흐름 자체가. 그래서 네. 이게
어느 순간 딱 끊어서 지금까지는 징집계였고 내년부터 모병제가 됩니다가 아니고 네. 스펙트럼이 연결돼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들이 전 집중적으로 연구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네. 이게 의심받는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예요. 그러니까 선심성 아니냐. 근데 왜냐하면 이 얘기를 지금 이렇게 딱 사회적으로 때리게 되면 20대 표심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군대 안 그럼 가도 내가 한 몇 년 버티면 네. 군대 안 가도 되는 시대가 오는 건가?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을 적어도 제 생애에는 그런 시기가 안 온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정치적인 요동이 있다는 거죠. 아, 왜냐하면 청년층은 군대 가기 싫은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아, 군대 가면 어쨌든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내가 잃어버리게 된다. 네. 잃어버린 청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내 친구들은 지금 취업 준비하고 있는데 뭐 졸업 준비하고 있는데 스펙 쌓고 있는데 또는 내가 부모님 모셔야 되는데 군대 갔다 와야 되는 1년 반 동안 우리 가족들이 좀 경제적으로 힘든 것 아니야? 저희 때는 경제적으로 힘들면 군대를 간다 그랬거든요. 적어도 부모님이 학비, 용돈, 식비, 의식주 비용 덜어드리고 3년 군대 갔다 오고 제가 제대할 때 병장 월급이 8천 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거 모으면 이 군 3년 복무하면 그만 돈 사간다. 이거 부모님 드려야지. 이런 또 효심 있는 전우들이 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완전히 바뀌어서 이 박탈이라고 생각하는 이 어떤 정신적인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요. 네. 꼭 뭐 군대를 네. 간다는 게 공백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그렇게 20대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는 좀 분명해 보입니다. 뭔가 하실 말씀 많으신 것 같아요. 예, 할 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요. 자, 지금 우리가 병력이 부족하니까 이제 젊은 친구들이 부족해서 병력이 부족하니까 뭐 모병제를 바꾸자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지금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은요. 자, 병력이 부족한데 왜 이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죠? 이것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아, 예를 들어서 복무 기간을 줄이면은 실제 병력이 몇만 명씩 빠지는 효과가 생겨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 빠진 거를 지금 메워야 되는데 그럼 뭐냐면 직업군인 수를 더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지금 뭐 모병제 같은 한가한 소리를 한 게 아니라 직업군인 수를 확 늘려놓고 징집병을 확보를 해도 지금 이 병력이 될까 말까 문제고 네. 자 그럼 야 그 정도의 병력이 필요하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예. 있죠. 당연히 그렇죠. 할 수가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요 아무리 우리가 뭐 미래 첨단 무기 시계다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자 기본적으로 방어하는 자는 공격을 하는 자에 비해서 최소한 3분의 1 정도 있어야 된다. 아무리 못해도 아무래도 3분의 1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북한 전반적으로 어떤 병력 늘어나거나 이런 부분들 하고 했을 때 한 거의 한 120만 이상 정도가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이요? 북한 병력이 네.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지금 한 육군 같은 경우에 한 뭐 39만 정도까지 줄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전체 합치면 이제 50만이 안 되는 겁니다. 40몇 만 되겠죠. 자, 이거 갖고 일단 소위 아까 말씀드린 3분의 1을 겨우 지금 달성할까 말까 문제가 되고요. 자, 네. 그 다음에 지금 전제가 완전히 잘못된 게 혹시 최근에 북한 미사일 발사 계속 보셨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계속 네. 봤죠. 우리가 뭐 신종 무기 뭐 4종 세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습니까? 정밀 무기 4종 세트. 네. 그것도 그냥 무기가 아니라 정밀 타격 무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즉 뭐냐면 우리가 이런 어떤 병력 설계의 기본이 뭐였냐면 야, 북한은 정밀 타격 무기를 못 가지고 대한민국은 가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로 해서 메울 수 있어 라는 논리였는데 네. 자, 지금 북한이 떡하니 야, 너네만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도 다 만들어. 핵까지 가졌고 정밀 타격 무기까지 가지고 있고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안보 상황과 이런 여건을 다시 한번 지금 재평가해야 되는 그런 되게 위중한 시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제 논의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네네. 여기에 해놓은 안보 환경 평가는 참 한가로운 평가를 해놨다. 이번 보고서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 예, 보고서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조밀하게 연구를 가지고 가져오셔라. 그다음에 늘상 문제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력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복무 기간 단축 같은 것도요. 네. 결국은 뭐냐면 아 총선용 아니다라고 하지만은 결국 대선 때마다 각 후보들이 들고 나오고 예. 선거 때마다. 예, 선거 때마다. 예. 이거는 뭐 여야 뭐 진보 보수 이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한마디로 이 어떻게 보면 국가를 지켜야 되는 안보에 필요한 이 공공재를 정치권들이 자신들의 필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권력 갖고 싶은 탐욕에 따라서 이렇게 짝짝짝 잘라내면서 실제 국가의 어떤 이 병력은 줄어드는데 이
병역 기간을 단축시켜버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네. 예, 지금 시청자분들도 모병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 보내주고 계시니까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자리 3700님이 모병제로 간다면 재정이 가능할까요? 또 모병제라 해서 많은 국민이 늘어날까요? 이거는 총선용이라고 보여집니다. 1299님도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짧게 문자를 주시면서 총선용에 대한 비판을 좀 해주셨고요. 네, 끝자리 1660님이 모병제는 통일 이후에나 생각해도 늦지 않음. 또 3139님은 점진적인 군 모병제는 찬성합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자 끝자리 2525님하고 6572님이 비슷한 내용인데 월급 얼마나 주나 먹고 살려면 최소 350만 원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50만 명 곱하기 300을 해도 이게 감당할 수 있나라고 또 올려주셨네요. 네, 4606님은 군대 가서 뭐 합니까? 다치면 자기 손해고 2년이라는 시간 낭비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좀 비판적인 얘기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끝자리 8611님이 인구도 줄고 있다고 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모병제를 논의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또 2525님은 군 가산점 제도 부활이 답입니다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끝자리 2112님이 모병제 반대입니다. 군 입대는 지금처럼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라고 올려주셨네요. 네, 사실 뭐 군 지금 모병제와 관련해서 또 중요한 부분이 아마 금전적인 부분일 것 같아요. 예산은 정해져 있고 모병제로 바꿨을 때 얼마나 우리가 이 영향적으로 봤을 때는 더 나아질 수 있는지 네네. 지금 군에 들어가는 비용도 또 정해져 있기 그런데 때문에 지금 시청자분들도 문자를 주셨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새로운 전환점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저는 불안한 게 이 대목인데 왜냐하면 강군은 예산 없는 강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요. 옛날에는 막연히 뭐 정신적인 애국심을 강요하고 좀 국가 주도일 땐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개인과 시장, 사회가 훨씬 더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국가는 뭐 작은 정부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옛날 같은 뭐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은 존재하지 않고요. 네. 시민 권력이 어찌 보면 국가 권력도 때로는 뭐 탄핵도 할 수 있다 이런 경험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잘 봐야 될 것이 그거예요. 예산 문제인데 네. 직업군인으로 전환한다면 지금 민주연구원의 보고서로 보면은 이렇게 이제 한 월급 200에서 300 정도 사이 많게 주면 맥스 300, 미니멈 한 200. 평균입니다. 정도. 평균. 계급에 따라 이제 지급은 당연히 달라진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네네. 그랬을 때 한 6조, 7조 정도의 예상이 소요될 것이다. 근데 저는 이 숫자가 왜 불안하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우리가 아까 이 양욱 교수가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우리가 부족하다. 북한과의 대치에서 북한은 성군 정치를 했고 네. 우리는 군은 이제 최소한의 방어를 위해서 보유해왔는데 여기서 그래도 우리는 주한미군이 있지 않는가. 미군이 우리의 배후에 존재하지 않는가. 네. 우리가 핵을 보유하지 않아도 미국에는 ICBM과 핵이 이미 있지 않는가. 우리는 이 미국의 핵우산 속에 있다. 이제 이것을 이제 비대칭 전력을 대칭으로 이 가감하는 것을 이해해왔는데 최근에 미국은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굳건할 거라 믿고 우리가 이 관계가 계속될 거라 믿지만 관계의 속성이 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힘든 나라여서 미국이 원조도 해주면서 그렇죠. 국방적 보호까지 해줬는데 네. 지금은 미국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전후해서 한국 부자 나라 아니냐. 돈 더 내라. 근데 이번에 요구하는 돈이 이미 1조를 돌파했어요. 그러니까요. 그전에는 9천억 원 정도 됐다가 이제 연간 1조 3천억 원 정도를 파격적으로 올렸는데 네. 이거는 1년마다 재협상을 하면서 5배 더 내라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지금 6조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 상황에서 6조를 미국에다가 우리가 방위비로 준다면 네. 연간 우리 국방 예산이 40조 정도가 돼요. 네. 40조 중에 1조 정도를 미군에게 우리가 분담을 했는데 네. 이걸 6, 7조를 만약 미국에 늘어난다면, 조율되는 거면 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 동맹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국민들 입장에서. 용병 아니야? 그냥 사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강한 미군을 좀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하고 거기에 상하는 비용을 내겠다 그러면 이거 과거에 우리가 군사 안보 동맹이라기보다는 첨단 군을 우리 기술로는 부족하니 사오겠다. 그럼 국민들은 어떤 요구가 자연히 발생하냐면 자주 국방 못합니까? 그 돈이면 이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북한하고 우리의 이 국방 예산은 40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지금 양욱 교수 말씀하셨지만 북한은 핵도 가죠. 뭐 정밀 타격 무기도 가죠. 군도 100만 대군이야. 네. 그러면 이 40분의 1 예산으로 저런 군을 유지하는데 우리 군은 뭐 했나라는 비판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차라리 직업군인 전문으로, 모병제 전문으로 강군을 만들어라. 미군처럼 해라. 그럼 예산을 더 써도 좋으니 이런 상황으로 이제 만약에 국민들의 주문이 요구 전환이 된다면 이제는 제가 보기엔 단기적 전환은 어렵지만 네. 불가하다고 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 도래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위기감도 좀 가져봅니다. 네, 뭔가. 근데 준비를 하려면은 지금보다 잘해야 되는 게요. 지금 제가 너무 그 뭐라 그럴까 그 민주연구원 보고서라든가 일반인들 얘기 들으면 너무 좀 답답한 게 자, 지금 말씀하는 게 자, 이걸 모병제로 바꾸면은 뭐 한 5조에서 6조 더 쓰면 된다. 근데 민주연구원 보고서에 뭐라고 썼냐면요. 그 인원들을 전부 뭐라고 그럴까 이 일반인으로 바꾸면은 이 사람들 연봉을 낮게 쳐도 10조라고 쳤습니다. 네. 아, 사회적으로 네, 하는 그 기회비용이 더 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그러면서 10조라고 얘기하는데 낮게 쳐도 10조라고 얘기하는데 그 뭐야? 그럼 군대 쓰는 사람은 한 절반 비용으로 쓰면 사회 쓰는 사람의 낮게 잡은 연봉의 절반으로 써가지고 해서 도입하면 되네? 자, 이건 뭐냐면요. 여전히 지금 징집병을 바라보는 식의 그 태도로 군대를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지금 자, 문제가 뭐냐면요. 야, 과연 그럼 군이 좋은 직업이냐. 뭐 좋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자, 이런 겁니다. 얼만큼 힘드냐면요. 그러니까 장기 단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간부에는. 네, 그렇죠. 자, 뭐냐면 그렇죠. 단기라는 거는 딱 일단 어떤 굉장히 짧은 계약 기간, 의무 기간만 딱 채우고 나오는 거고 장기는 이제 딱 그게 자기가 정말 직업이 돼서 그렇죠. 나중에 연금까지 바라보면서 계속 가는 게 장기 단기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부사관 기준으로 봤을 때요. 장기 선발률이 어떠냐면요.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별로 좋은 직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단기로 이제 빨리 나와야 나오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게 좋은 직장 주는 게 아니라 마치 어떻게 보면요. 자, 장기 되기 전까지는 비정규직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이런 걸 가지고 야, 이게 좋은 직장이니까 와 가지고 와서 직장화하고 잘 끌고 가고 할 수 있다. 자, 이게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도요. 네. 미군의 개념은 뭐냐면은요. 사회적으로 되게 좀 힘들고 어렵고 이런 좀 힘든 계층들이 거기서 자기 이 사회 나가서 할 수 있는 자금 아니면 대학 갈 수 있는 학비 이런 걸 벌어가지고 한 8년 정도 계약 통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어떤 커리어를 스텝업 하는 그런 단계인 거지 그게 어떤 궁극적인 목표가 돼가지고서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바라보는 직업관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그렇게 접근하면서도 워낙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쟁도 많이 하고 이런 나라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뭐라고 그럴까 베테랑 그러니까 소위 이제 군 출신자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해서 직업 연결이 굉장히 잘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군 있다가 나오신 분들 별로 직업 연결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사회 구조 자체가 틀린 건데 자꾸 지금 외국 보면서 뭐 해외는 이렇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런 어떤 머릿속에 환상만 얘기를 하지 말고 실제 이 제도가 들어와서 돌아갈 때 어떻게 되는지 그 동력을 이해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을 함부로 던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뭐 지금 아직 사실 논의가 본격적으로 됐다고 보기엔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한데 앞으로 논의가 만약에 된다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현실에 대한 좀 섬세한 접근과 또 꼼꼼한 체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시간이 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욱 겸임교수, 최영일 겸임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